독일 남부 지역에 눈과 얼음으로 만든 교회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100년 전 예배를 드릴 곳이 없었던 이 지역 주민들은 눈과 얼음으로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눈과 얼음 교회를 세운 지 100주년을 맞아 주민들은 그때의 모습을 다시 연출했습니다. 얼음으로 만든 건물에 푸른색 조명이 더해져 신비감을 내뿜고 있는데요. 그럼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만든 교회 안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독일 남부 지역의 한 스키 리조트에 눈과 얼음으로 만든 교회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지난 1911년 예배를 드릴 곳이 없었던 이 지역 주민들은 눈과 얼음으로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100주년이 되는 어제 주민들은 그때의 모습을 다시 연출했습니다. Das ist einfach eine tolle Sache, ein Gedenken, 100 Jahre später nochmal ein so ein Bauwerk zu erstellen. Absolut spitze. 길이가 26m, 높이가 19m에 이르는 이 교회는 당분간 예배당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상징물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최근 붕괴설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며칠 새 콜로세움에서 암석 덩어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의 주장과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콜로세움 관리 책임자는 콜로세움의 벽면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며 붕괴설을 일축했습니다. Questi distacchi sono tipici dei monumenti antichi, non avvengono soltanto nel Colosseo, possiamo definirli fisiologici. 서기 80년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 공사가 내년 3월부터 우리 돈으로 390억 원을 들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